이번 시간에는 여자 프로농구팀 하나원큐 신지현 선수 유니폼을 강아지 옷으로 제작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봉제 과정을 보여드렸으니 이번 시간에는 전사 프린트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게 강아지 유니폼 제작을 의뢰하시려면 유니폼 컬러와 앞뒤 디자인이 다 보일 수 있는 사진, 그리고 강아지 사이즈를 보내주셔야 하고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사 프린트가 들어가면 두벌 이상 주문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가격은 디자인마다, 강아지 사이즈마다 다른데요. 어쨌든 주문 제작이니까 한벌한벌 패턴, 프린트, 봉제가 들어가니까 비쌉니다. 감안하고 주문해 주세요. 원단은 쿨메쉬 원단을 썼는데요. 보내주신 사진의 컬러를 찾아 나섰어요. 사진상으로 볼땐 하늘색 같았는데, 하늘색은 아니고 하나원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청록 느낌의 컬러라고 하셔서, 마침 동대문시장의 하나은행에 들어가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이 컬러와 맞는 컬러를 찾아 나섰습니다. 구매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창고까지 가서 제가 직접 픽업을 했고요. 동대문시장 건너편에 이런 창고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사 공장에 파일을 넘겨드려야 되는데요. 프린트할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서체를 하나 서체를 썼다고 해서 다운을 받고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인쇄 공장에 넘어가면 이 서체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넘길 때는 꼭 우클릭을 해서 윤곽선 만들기를 해서 넘겨야 되고요. 그룹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해서 문자에 들어가서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거 안 해드려서 너무 귀찮게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다니는 전사 공장은 신당동 떡볶이 타운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 동네도 동대문처럼 봉제 쪽 공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전사 프린터기인데요. 프린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전사지가 인쇄가 됩니다. 생각보다 한 번에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큰 기계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프린트가 잘 되어 나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 프린트를 잘라서 열 프레스기로 눌러줄 건데요. 처음에 제가 상단 중심 쪽에 표시한 대로 위치를 시키고 프레스기로 눌러줍니다. 제가 전사지를 사서 가정용 프린트로 프린트를 하고 다림질을 하는 것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잘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뗄 때. 근데 역시 공장 프레스기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전사지를 이렇게 떼어주면 됩니다. 사실 선거철이라 바쁘고 또 공장이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바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옷 소량은 잘안 해주시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받아주신 와우전사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브이넥 유니폼 제작 과정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주문 문의는 카카오 채널 모카꽃 섬유 공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